나 드랙 안 풀었어. 오. 여기 앞으로 망상하다. 망상하다. 망상아. 이런 이런. 오. 안녕하세요, 쌍대입니다. 금일은 설날이죠, 설날. 통영 꼴랑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예약을 잡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빈자리가 없어요. 급하게 루나오에 전화해보니까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이 좋으면 살짝 불안하긴 해요. 오늘 그 포인트, 저번에 갔던 거기 등대 포인트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인트 가면은 손맛 잘 볼 것 같습니다. 새해도 됐고 하니까 절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뱃돈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세배를 하고 출항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 포인트에 도착해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용초도고요. 용초도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유명하죠. 여기 보니까 야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여기 여 주변을 공략할 겁니다. 수심은 한 5-6m 나오고요. 꼴락이 있는지 과연 큰 녀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완전 힘 장사인데. 킵 사이즈입니다. 킵 사이즈. 와, 이제 다 잡을 수 있겠다. 지금 잡을 수 있겠다. 휴스크래프트 메탈 팁입니다. 오, 톡톡하네. 오. 오, 전갱이 로드로 전갱이 잡았어. 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는 휴스크래프트 1705 틴넌 로드입니다. 이게 무게도 가볍고 유용하기가 좋아서, 물론 휴대성도 좋고요. 여기에 앞에 초리 부분은 메탈입니다. 메탈이라서 부서지지 않죠. 네, 이거를 오늘 제가 사용할 거고, 리는 다이와 2000번입니다 그래서 합사는 025, 그리고 쇼크리더는 지금 일단 1호를 해놨어요. 지그헤드 델리피시카죠. 1.5g. 요쪽에는 좀 수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웜은 저번에 손맛봤던 아지밀크 2.5인치인데 앞부분을 좀 잘라서 2인치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낚시하기 전에 드랙은 꼭 확인하시고, 캐스팅 할 때는 뒤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 날까요? 요 주위로 몰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볼락하고 전갱이하고 조금 있어요. 몸을 1.5cm로 바꿔보겠습니다. 꼬리만 톡! 하는 입질을 몇 번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일찍 온다. 누워주니까 예뻐.
텐트. 네, 올라. 우와, 우엄에 탑니다. 우엄. 나와. 네. 아싸. 세이브. 우와.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세이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복입니까? 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모함 안 물어서 청개비로 바꿀 랬는데 3인치 3인치 오면 물었습니다. 짜잔. 아지밀크. 오, 사이즈 좋습니다. 아지밀크. 에비스 텅스틴. 여기 꼴락이 나옵니다. 이거 방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불러서? 네. 방생. 방생. 아직 여기 알 뺀 게 아직 있네요. 저도 밀크 하나 주세요. 밀크. 18이야. 저도 밀크 하나 주세요. 밀크. 네, 쏘세요. 아, 웜은 아직 밀크인가요? 히트. 아지밀크 3인치짜리인데 앞에 한 마리 잘랐습니다. 아, 다 요만한 애들. 오늘 명절이라서 갯바위가 그래도 많이 비어있네요. 보통 이 정도 나시면 볼락하러 오실건데. 히트. 저 포인트에 넣으면 입질합니다. 데일리 피싱 1.5g 텅스텐 지그에 아지밀크 3인치짜리인데 앞에 한 마리 잘랐어요. 뭐요? 히트. 딱 저기 딱 저쪽 던지면 바로 입질합니다. 몸 웜 이렇게 요거 케이머로 블루 케이머로 블루 히트. 오, 망상어. 와, 마지막까지 따라왔다 얘는. 지금 저는 아지밀크 2인치 케이머라 블루 쓰고 있습니다. 이 웜이 요거 쓰고 있는데 이름이 아지밀크라서 아직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볼락도 뭡니다. 야, 이 끝까지 따라와서 먹었다. 바로 수면에서. 와, 이 정도면 활성도 엄청 좋은데. 히트. 볼락입니다. 볼락. 히트. 요거
아지밀크 2인치. 오케아미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크릴이래요, 크릴. 이거 웜 색깔 보면은 크릴 색깔입니다, 크릴 색깔. 루나오에 오시면은 이렇게. 와. 큰일 났다, 매번이면 되겠지. 아, 올해 계속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까 여쭤봤어요. 루나에 오시면은 볼락, 백김밥, 어묵탕, 어묵탕도 있고요. 라이브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와주셔서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대화 나왔습니다. 최대화 놀래미. 근데 배를 보니까 알뱅 같아요. 요거는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아재미크 오케아미 레드 라메를 쓰고 있는데, 오케아미 레드 라메를 쓰고 있는데 입질 1타 1피입니다. 이게 안 보이네 얘는. 자꾸 라인을 이렇게 그리십니까? 찌다시다 아닌데. 지금 1타 1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웜에. 야, 오늘 아재미크로 손맛 제대로 많이 보시는데. 오. 야, 또 히트 왔습니다. 또 히트 왔습니다. 착하지 마. 줄잖아, 줄잖아. 오, 예, 사이즈 안 돼, 안 돼, 안 돼. 작아. 뜰째 보니까 작더라. 야. 오, 오늘 이거 웜. 그러니까 이 웜이 작고 다른 거는 잘 안 먹는데 이 웜이 작고. 저는 아까 그걸로 다 잡았는데. 낚싯대가 좋아서. 블루로. 낚싯대가 좋아서 먹는 거 아니고 물어보는데. 간단한데. 1타 1피입니다. 1타 1피. 아지밀크 케이무라 블루입니다. 사이즈 얘는 방생시키겠습니다. 얘 크다. 어? 나 그래도 안 풀었어. 오. 오! 나왔다! 무조건 있잖아. 야! 12. 승선권도 타겠는데? 빵이 좋아. 22. 가까이 되겠다. 23. 자, 몇 센치인지 보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됩니다. 22. 22. 안 됩니다. 22. 와, 볼합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여기 있는 거 창이. 볼라. 오늘 볼락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겸 라이브도 켰는데 많이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신 분들 다 복 받으실 겁니다. 볼락 손맛도 보고 오늘 회김밥, 어묵탕 아주 맛있게 먹고 아주 재밌게 낚시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